안녕하세요. 노란 카센터입니다. 자, 이번 장맛비에 저번에 곡목에서 버섯이 났었죠. 근데 또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번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위에 게 허물 벗는 것처럼 밑에서 다시 좀 더 크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도 조그마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게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버섯들이 계속 같이 연해서 똑같은 종류 같아요. 똑같은 종류 같은데 버섯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올렸던 그 나무에서 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제가 올렸던 거 여기 위에 건데 밑에가 다시 크게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위에 거는 죽은 것 같아요. 이 버섯 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새로 자랐는데 엄청 커요. 이것도. 자, 밑에는 하얗게 돼 있어요. 무슨 버섯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섯일까요? 먹어도 되는 버섯일까요? 자, 여러 개 버섯이 많이 나고 있네요. 근데 밑에는 왜 하얗게 돼 있죠? 이 버섯이 여기 밑에도 아마 버섯이 자라다가 다시 죽은 것 같아요. 뭐 진짜 오래된 고목인데 이번 장맛비에 다시 이렇게 또 버섯이 여러 개가 많이 나요. 진짜 다 같은 버섯인 것 같아요. 종류는 크기만 지금 틀릴 뿐이고 또 새로 자란 게 이게 좀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한번 버섯 박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바로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